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법 모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CEO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는 이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후 주파수 할당 일정과 경매 여부, 할당 방안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 장관은 통신사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주파수 활용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통신사들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통신 3사 CEO들은 5G 등 통신 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전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